전국 게이자랑. 네. 자, 아무튼 저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승전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전화통화를 이제 할 거예요. 이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점검,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중간점검 순위를 여기까지만 발표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실시간 영상통화, 여러분들한테 여기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누가 과연 진짜 얼마나 사진빨이었는지 또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점수 반영 비율 설명드릴게요. 실시간 후원 투표 33.3%, 실시간 커뮤니티 투표 33.3%, 남규픽 33.3%,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1등으로 지금 서울 대표신데 뭐 어떠신지 소감이? 서울에 비해서 많이 신청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손쉽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 해주셨네요. 본인의 예상 순위는 몇이신지? 순위권에 들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4, 5등?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욕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통화 좀 이따가 영상 통화 때 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나이, 키, 몸무게, 성향이요? 29살, 181에 69 탑이요. 그때 올탑이라... 최근... 그러지 않았나? 최근에 바꿨어요. 못하겠어요, 바텀을. 아, 한번 했었어요, 그동안? 아, 그게 그렇게 되네. 잠깐만. 오늘 본인의 예상 순위는 몇 등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이분 내가 볼 때 진짜 실물파일 것 같아. 좀 기대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한 바텀으로 결승에 올라오신 분이세요. 헐분 바텀 아니었어요? 그분은 AB. 나니? 아. 그니까. 대문자 B로 AB라고요? 네, 일단 알겠고요. 네, 지금 많은 여자분들께서, 여성분들께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방송 하이라이트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분들? 저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나왔는데 뭐 어떻게 했냐고. 자, 이분이시죠. 경상도 니트남이신데 이분도 반응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네.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주변 분들은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그때 제가 자신 있는 부위였냐? 매력 있는 부위였나? 그때 혀라고 했잖아요. 네. 미친 건가? 라고. 그러면 네네네. 오늘의 1등은 누가 할 것 같으세요? 2번 분이셨나요? 서울 2번 분? 본인이랑 정장남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다? 저는 그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안 넘어오는데? 오. 여보세요? 아우, 목소리 진짜 좋으셔. 오랜만에 들어도 목소리는 진짜 변하지 않네. 솔직히 이 목소리에 이 피지컬에 거기다 성함까지 탑이야, 얘들아.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해. 목소리 때문에 완벽해. 뭔 말인지 알았지? 자신의 전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라 그랬었죠? 몸이요. 몸이 예쁘다 그랬었나요, 그때? 네. 좀 이따 영상통화 때 혹시 화장실에 가서 잠깐 확인을. 9전승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얼떨결에 그냥 1등을 하셨어. 너무 웃겨,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순위 떡상하는 소리 들리. 아유, 감사하고요. 요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게 뭔 느낌인지 아셨죠? 전화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저 혹시 지하철이신지? 네,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이라서. 그러면은 저희가 짧고 굵게 몇 네.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누가 1등 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서울분이 둘 다 잘생기셨던데요? 네네, 지하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중간 점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왼쪽부터 1, 2, 3, 4, 5, 6, 7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 번호를 골라주세요. 지금 이렇게 총 4분이 가장 유력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와,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더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을 일단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영통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수전증이 있으시구나. 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 실물이 더 낫다. 다들 그런 반응이세요. 아이고, 근데 반응 진짜 좋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낫다, 얘들아. 진짜 솔직히 인정? 일단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 보셨죠? 네,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괜찮으신 것 같아. 진짜로 나는 개인적으로 사진보다 훨씬 나. 방금쯤 보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개인적으로 나는 나 거짓말 진짜 안 하거든? 훨씬 나아요. 근데 진짜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이만까지 맙시다. 네. 이만까지 마시고. 야,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번 대회 좀 되게 성공적인데? 되게 잘생기셨다 진짜로 다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드집업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일틱한 게 잘 어울리네. 내가 보니까 좀 긴장하셨나봐. 그쵸? 내가 얼굴도 지금 빨개졌어요. 그니까 얼굴이 되게 빨개지셨네. 5번이 찐일 것 같다고? 내가 5번은 실물을 봐서 절대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남들 보는 안 틀리다니까. 진짜 잘생기셨다니까. 지금 반응 보여요, 친구? 저 방송 안 보고 있어요. 본인의 예상 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5등 정도? 5등? 아니야. 내가 볼 때 무조건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무조건. 강원도 분이신데 진짜 나는 목소리가 좋으셔서 얼굴이 굉장히 궁금했던 분이야. 이분도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아요. 본인 장점이 뭐라 그랬었죠? 몸이 예쁘다 그랬었나? 네. 살짝 탈의가 가능할까요? 탈의요? 네. 하지마. 일찍하고 귀여우시다. 이분 진짜 괜찮으시다. 오늘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8인 중에서 유일하게 근육품 남이셔. 몸이 정말 좋으세요. 네. 이게 통화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진짜 잘생기셨다, 진짜로. 근데 내가 뭔가 이분 얼굴 딱 보는데 느낌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 뭔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뭔가.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후원 투표를 11시 40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 만나봅시다. 네. 6번님 진짜 졸비탱 매력. 자, 1번 기억 기억. 7번 분이요. 축하 공연입니다. 6번 귀요미 데려와요.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 아이고, 어프닝 10표 감사합니다. 지금 7번 가즈야. 남규픽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기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물론 비주얼도 무조건 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격, 케미, 방송 나왔을 때 얼만큼 인기 놀이를 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마음속 번호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저는 사실 있었고. 자, 투표를 시작하고요. 자, 할게요. 지금 집계 결과가 왔는데 지금 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종 순위를 발표할게요. 자, 최종 순위를 발표할게요. 이거에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고요. 자, 1등은 이분이십니다. 정장남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저희 2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여러분들, 이게 최종 순위예요. 이분이십니다. 이분 2위시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3등은 바로 요분이십니다. 사진 공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요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로 저희는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뭐 프로그램처럼 조작은 없다는 거. 조작은 없고 완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